엄청 맛있겠는데? 면도 두껍고. 아, 나는 이 향이 좀... 맞아? 원래 중국 향이야, 이게? 중국 향만 아... 약간 동남아 향도 나, 동남아 쪽. 아, 이유가 유독 심한데. 이게 그러니까 전통이야. 2000년 전통의 이 쌀국수. 기본적으로 100년 된 가게에 와... 맛은 어떨지 한번. 자, 경환 씨 한번. 비빔면. 어때요, 어때요? 어우. 너무 매운데? 너무 매운데? 맵다고? 어, 너무 매운데? 아, 고추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여기 있다가 와. 아, 양념, 양념. 오! 아, 이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서 제조하는 거구나. 고추. 고추를 넣고. 너 알아서 비벼봐. 향을 죽이려고 고추를 얼마나 때리는지. 아, 때려줬어. 어, 너무 매운데? 아, 고추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어. 먹어봐. 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면이 되게 특이해요. 아주 부드럽고. 어, 얼마나 늦게 했으면. 이상 늦게 할까봐 고추 관련된 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국물 많이 넣었지? 자, 이거 저는. 국물이 있는 쌀국수. 둥근 면도 있고 얇은 면이 있는데 아? 어, 둥근 면을 먹어. 이 면 맛있겠다. 약간 우동 같은 느낌. 맛있어. 국물 먹어봐. 국물 진짜 맛있어. 어, 국물 진짜 맛있는데? 야, 우리가 근데 너무 이런 걸 안 먹어봐가지고. 난 맛있어. 난 진짜 맛있어. 맛있지? 면이 너무 시큼시다. 짬뽕이지, 짬뽕. 그치? 와부국으로 만들었네. 여기다 걱정할 필요 없었네. 짬뽕은 시작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닐까? 우리나라 지금 약간 잔치국수 같은 거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해. 아, 그 맞나요? 예, 그 맛이 거의 비슷하게. 볶음짬뽕. 너 어떻게 짬뽕을 만들었니? 당기지? 나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한 거는 아까 난 너무 많이 넣고 적당하게 이렇게 좀 고추 위주로 좀 넣어가지고 고추 기름 좀 넣고 상당히 너처럼 국물을 많이 해서 예, 국물 많이 해서 뭐 그러게 당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짤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